종로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종로구 여름방학 영어캠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한방진료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인사동 토요문화 나눔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종로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의 의정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종로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에는 역대 의원과 국회의원, 각 지역 단체 단체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방의회의 미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구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16일 상명대학교 밀레니엄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종로구 여름방학 영어 캠프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여름방학 영어 캠프는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4주간 열리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각 학생들을 위한 영어 레벨 테스트와 교재 배부, 스쿨버스와 캠프 운영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7일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진료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해명경로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압과 약침, 약뜸 등 한방시술 등이 이루어졌으며 한방차와 다과를 제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16일 남인사 마당에서 인사동 토요문화 나눔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인사동 토요문화 나눔 한마당은 다양한 전통문화예술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행사로 오는 10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민요와 소리, 전통연희, 전통무용 등이 펼쳐집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 소유자로 납기일은 8월 1일까지입니다. 재산세 과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만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중 다자녀 양육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나 맞벌이 또는 취업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 양육에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전화 764-352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와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세대주는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고 오는 29일까지 종로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전화 731-14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장마가 지나가고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열대야에는 좀처럼 밤잠을 이루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 체온을 빼앗아가는 찬물 샤워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하는 반신욕이 좋고 지나친 냉방보다는 잠들기 전 1시간 정도의 약한 냉방과 가벼운 운동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 주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